네, 오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보합이 3명으로 가장 많고요.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원 제약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L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에 로봇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금융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나노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이사님. 자, 미국과 중국의 두 악재에 우리 증시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중국 경기도 분화 및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은 조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좋지 않았죠. 뭐 중국발 악재가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7월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이 전월치와 전망치를 좀 하얀 부분이 존재를 하고, 최근에 21.3%까지 치솟은 뭐 청년 실업률 발표를 좀 중단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좀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 디폴트 우려감으로 인해서 위험회피 이제 심리가 좀 강화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일단은 중국 이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주가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권 움직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주시해 볼 만한 게 24일에 뭐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에 따른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예정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호시적이 나올 거다라고 일단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호시적이 나올 경우에는 국내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세 가능성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가 이제 전저점을 좀 이탈한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하단문 같은 경우에 2470포인트를 좀 기준으로 잡고 이탈할 경우에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는 부분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2600포인트까지 조금 박스권을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뭐 맥신 관련주가 일단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점에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 추격 매수는 좀 금지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종목 매수 시에는 좀 손절 라인을 하단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증시 박스권 움직임 예상해 주시면서 중국발 악재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이 예상이 되는데, 약보합보다도 약간 강보합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역시 뭐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위기에 대한 우리나라 증시 영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뭐 하지만은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부양 측에 대한 어떤 선제 쪽으로 이 부양책을 생각보다 강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7월까지만 봤을 때도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돼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부분이 이런 이벤트 약재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런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지면서 상단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강보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전일에 지난주에 금요일에 마지막 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어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 초반에 좀 하락 1% 넘게 하락했죠. 그러다가 이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우리나라 어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와 IT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좀 강보합세를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이런 뭐 잭슨홀 미팅 뭐 전까지, 그리고 뭐 FOMC 다음 달에 FOMC나 여러 가지 그
경제지표 이벤트가 이 기간이 좀 길죠. 그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어떤 시장의 급락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으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굉장히 더 심하겠죠. 뭐 이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하반기 2분기 실적 시즌도 끝난 상황에서 이 3분기나 4분기 특히 이제 하반기까지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업종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한 이 선별적인 선별을 하면서 이 전략적인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이성웅 차장께서도 중국 이슈는 중국 정부의 개입 기대감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종목별로 집중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이사님. 네, 오늘 소개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원제약이라는 기업이고요. 전문의약품 위주의 제약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질환군별로 이제 특화된 전문 치료제 중심의 제품군을 이제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해열 진통소염제인 뭐 펠룩이라든지 뭐 진짜 거담제인 뭐 코데온 포르테, 소화성 괴양용제 SOMF 등 이런 지금 제품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콜데온으로 대표되는 일반 의약품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이 독감 등 이 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인해서 현재 매출 신기록 행진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기대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간에 꾸준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국내 증시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 유지 중에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원제약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SL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뭐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 70% 이상 높은 수치를 좀 나타냈는데 지금 그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은 2분기 때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죠. 뭐 하지만은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많이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저평가 영역에 있는 바로 업종이 바로 이제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 대형 자동차 부품주들 보다도 이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의 어떤 영업이익의 증가가 이번에 상반기 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뭐 SL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현대차 또 기아차 쪽, 현대모비스 쪽에서의 납품도 증가하지만 또 GM 쪽에서의 이 헤드램프나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매출에 대한 증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좀 그 숨고르기 하는 상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램프 사업이나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도 이제 증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 높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동화 사업 부죠. 이제 전동화 사업 부분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4.7%까지 이번에 기록을 했는데 이 전동화 어떤 사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존 사업의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SL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더욱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중소형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 SL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